우리 유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생기다. 이 생기라는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만 우리의 유전자들은 여러분이 어저녁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잘 작동하면서 조절이 된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다. 이상구 박사가 제일 생기가 넘칠 때는 언제게? 강의할 때. 왜? 강의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는 것이 뭐예요? 생기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이 생기가 돌 때는 언제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떻게? 뭐가 떠올랐을 때? 악상이 들어. 와,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았던 음악이 나와. 그럼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화가가 생기가 넘칠 때는 언제예요? 네? 음악가는 악상이라 그러는데 화가는 화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떤 그 작품에 대한 뭐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의도 무선적이라야 재밌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영감적이어야 됩니다. 음악도 무선적 음악, 영감적 음악이라 해야 돼. 그림도 무선적 그림이라 해야 돼. 영감적 그림이라 해야 돼. 그래서 영감이 팍 떠오를 때는 막 영감이 어떻게 돼? 막 들어와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않는 말이 막 떠올라. 네. 그러면 제가 그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생기가 넘쳐요. 그 저는 제일 생기 없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뉴스타트 프로그램 없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 도중에 보다 없을 때는 생기가 확실히 떨어져요. 예? 뭐라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생기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란 건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감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야?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제가 옛날 강의를 들어보면, 야,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그렇게 돼. 글도 써놓고도, 나중에 보면, 야, 내가 벌써 그때 이걸 깨달았네? 그런데 지금 나를 보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희한해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뭐가 없으면, 영감이 없어지면,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가 팍 죽어요.
기가 팍 죽으면 어떡해? 네? 죽으면 힘 빠져요. 힘 빠지면서 팍 고통스러워요. 왜? 그 악상이 떠오를 때만, 영감이 떠오를 때만 막 어디가 생기가 넘친 거예요. 그림도 그러시죠? 저는 화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계적인, 네, 화백, 우리 박서보 화백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세계적이죠. 네. 방년 88세.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악상이 안 떠오른다든가, 그러면 힘이 어떻게 빠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계속 뭐예요? 영감이 넘치기를 제가 바라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박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계속 좋은 말씀, 영감적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 예, 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 고, 이거를 다 합치면 뭐라고요? 예? 진선미 칵테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넘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영감이 넘치게? 사랑이 있어야 넘칩니다. 사랑이 메말라지면서 영감은 사라져가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영감은 언제 사라질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예, 욕심, 이기심. 아시겠죠? 분노, 증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영감을 막아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증오하면,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혀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의 작동은 알고 보면, 인간적, 지식적,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어디 차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인간적 차원. 초인간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은 그거를 무슨 차원이라고 불러요? 영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 영적 차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몇 번째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자, 여러분의 몸 안에 옛날부터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어떤 영적 차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이 T세포의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이 유전자들을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암세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T세포들을 리모트 컨트롤, 즉 원격 조정을 해서
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어떻게 보내? 우린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휴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평안할 때가 가장 영적 존재가 이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이런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식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영적 에너지를 막 받고 있을 때, 진리가 들어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진선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을 때 가장 이런 현상이 활발해지고 여러분이 생기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또는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죠. 정신적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은 생기가 넘치면서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세포들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건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그 치매라는 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요. 자, 치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치매. 치매는 뇌 세포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뇌 세포들이 일생 동안 죽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뇌에도 이런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뇌도, 뇌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매일매일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10만 개라는 것은, 그거는 누구든지 10만 개씩 죽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일까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만 개밖에 안 죽어. 어떤 사람은 18만 개가 죽어. 그러면 평균 내면 몇만 개요? 10만 개죠. 18만 더하기 2만, 20만 나누기 2 하면 10만 개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세포가 하루에 몇만 개나 죽을까? 거기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새로운 뇌세포가 또 매일매일 생겨요. 아시겠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야. 생기는데. 이 새로운 뇌세포가 많이 생기면 치매 안 걸리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놀라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라는 말입니다.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죽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예요? 생기기도 한다는. 자,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네, 줄기세포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몸에서도 모든 세포들은요, 매일 새 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세포는 어떻게?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T세포. 아, 뭐,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몸 안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무슨 세포? 적혈구. 그렇죠? 이 적혈구들의 수명은 120일밖에 안 됩니다. 4개월이요. 그런데 우리는 적혈구 다 죽어버리면 사람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잖아. 왜 안 죽게? 4개월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현재 적혈구는 매일매일 120분의 1씩 죽어요. 그럼 120일이 지나면 다 죽어버릴까? No,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120분의 1의 적혈구가 죽으면 또 한편 골수에서는 죽은 수만큼 어떻게? 적혈구가 다시 생산이 돼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 세포가 늙어서 죽더라도 계속 뭐예요? 새 세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세포들이 그래요. 이 피부 세포도 매일 죽어서 떨어져 나가지만은 밑에서 뭐예요? 피부 줄기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새 세포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뭐 되게 돼 있어요?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다니까. 뭐만 활발하게 되면, 예, 재생만 활발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게? 생기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철저하게 무엇에 달려있다? 생기에 달려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주지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이 생기, 어떤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자꾸 뭐라 그래요? 뭐 먹으면 좋지? 그거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해? 육적 생각이라고 해. 육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보는 거요? 영적 존재로 보는 거요? 물질적 존재로 보는 거요? 물질적 존재로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알고 보면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조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유전자를 움직이는 것은 영적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육적 존재, 물리적,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치매 얘기를 갑자기 하냐? 우리 중에 아무도 치매로 오신 분은 없는데. 이게 치매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 뭐예요? 적용되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치매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어떤 공통된 결론이 나오기 힘듭니다. 왜? 치매 걸린 사람들마다 다 뭐예요? 각각 다른 환경에 노출돼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요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이 치매 원인이 될까라고 아무리 연구해봐야 이 기준점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 과학자는 그 치매 연구 대상을 누구를 잡았냐면 수녀님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잘 잡은 거죠. 그렇죠? 수녀님들이라는 분들은, 예, 네, 상당히 그 상황이 단순화된 사람들이에요. 뭐, 수녀님들이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뭐예요?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올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종교도 어떻게? 다 균일해.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패턴도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단체 생활하고. 그래서 이 수녀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하면 가장 어떤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이 수녀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떤 더운 지방에 사는 수녀들이 치매 잘 걸릴까? 아니면 추운 지방에 사는 수녀들일까? 혹은 건조한 지방, 사막 지방 같은 데 사는 수녀들일까? 아니면 습기가 많은 지역일까? 이런 외부적 환경적 요소를 아무리 대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통계를 내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의 요소가 치매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의심해 봐야 돼? 내면적 환경의 문제죠. 그래서 이 수녀님들의 내면의 환경을 조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들어와서 쓴 일기장. 그 일기장에는 자기의 속마음을 뭐요? 털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수녀원에서 기꺼이 우리 인류의 건강, 그렇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분들은 같은 수녀님들이지만은 벌써 한 80세 됐어요. 그런데도 기억력이 어떻게? 기억력이 또릿또릿해. 근데 많은 수녀님들은 또 한편으로는 60 초반인데 벌써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내면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기장을 조사해 봤더니요. 현격한 차이가 나. 일기장에. 일찌감치 치매가 오신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주로 텅 비어 있어. 안 썼어.
안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별 의미 없이 지났다. 그런데 이런 소년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해. 하루하루가 뭐 있게 지나갔다? 의미 있게 지나갔다. 아, 의미 있게. 예.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지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병원, 어느 병원에 가서 그 몇 호실에 누구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고,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영감이 떠올라. 그러니까 일기장에도 뭐예요? 영감적인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수녀님들은 생생해 이렇게. 그런데 주로 일기는 안 썼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썼다 하면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지나갔고 지겨웠다. 옷 벗고 나갈까?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수녀님들이 뭐예요? 치맥발리 와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가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타임 잡지에 대해서 특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름을 수녀 연구, The Nun Study 해서 아주 치매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의미 있게 지나다. 그런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린다. 왜? 뇌세포가 죽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뇌세포가 뭐예요? 더 많이 생기면 뇌세포가 감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암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서 향상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향상돼.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치매에 대해서 유명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The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Adult, 성인의 뇌. 성인의 뇌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New Nerve Cell, 새로운 신경세포. 어디에도 성인의 뇌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이제 뇌를 자른 겁니다.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빨간 세포들이 있죠, 그렇죠? 뇌세포의 특징은 이렇게 꼬리가 길다는 거예요. 이거, 이 빨간 세포들이, 가장 성숙한 뇌세포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이런 뇌세, 앞으로 새 뇌세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기세포라는 저 초록색 세포가 있어. 옛날에 몰랐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몰랐습니다. 자, 이 줄기세포가, 여기 스템셀, 그랬죠? 이 줄기세포라는 말이에요.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하면 이렇게 좀 더 발달된 줄기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하면, 요런 꼬랑지가 길지 않고 짧은 미성숙 뇌세포가 돼요. 그래서 이 미성숙 뇌세포가 3단계로 성숙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완전 성숙된 뇌세포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 걸릴 사람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뭐니까? 힘, 에너지, 생기니까. 아,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칠수록 여러분의 주기세포들이 잘 자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 안 걸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뇌세포가 덜 죽고, 더 많은 뇌세포가 어떻게 줄기세포로부터 생기겠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실험 대상은 쥐입니다. 쥐. 그래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사실이 대서 특필됐습니다. 신문에. 어느 신문에?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문짝하게 이거는 아주 대서 특필이에요. Brain may grow. 뇌가 자라게 한다. 뭐를? New cells. 새로운 뇌세포를 어떻게? Daily. Daily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의 뇌 속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치매 뭐요? 안 걸린다. 뉴욕타임스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전면이에요. 전면 기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사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보면 쥐를 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뇌세포가 새 뇌세포가 더 빨리 더 잘 생기는 사람인가? 자, 보세요. 쥐를 가져왔습니다. 쥐. 자, 여기 이 쥐는 쥐들은 여기 이제 쥐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쥐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먹는 일밖에 없어. 뭐 하고 사냐? 그러면 이 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네, 먹고 삽니다. 그래요. 먹고 삽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밥 먹고 삽니다. 강남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은 나 돈 좀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쥐장이 있어. 얘들도 먹고 삽니다. 살지만은 뭐가 많아요? 놀이가 많아. 놀이. 예. 그래서 숨바꼭질도 하고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어떻게? 예. 내면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완전히 내면의 분위기, 내면의 환경이 다를 수 있도록 해놨어. 그리고 먹는 음식은 꼭 같은 양, 꼭 같은 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동일하게 먹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뇌세포가 얼마나 새로운 뇌세포가 생겼냐를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여기 보면 number of 숫자죠, 그렇죠? 뭐의 숫자? New neurons. 새로운 뇌세포의 숫자가 2,000개, 4,000개, 6,000개. 얼마나 증가했냐를 검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그룹. 여기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쥐들은 어느 정도밖에 재생 안 했어요? 예. 네. 2,200개.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4,000개야. 똑같이 먹었는데도 뇌세포,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는 증가율은 약 45%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렇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퇴보합니다. 어떻게? 뭐 배울 거 있어? 나 다 알아. 근데요, 저는 이게 매일매일 배울 게 있어요. 요즘은요, 배울 거 있으면, 컴퓨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얼른 들어가면 돼. 뭐 좀 알아볼까? 그게 어떨까? 어디로 가면 들어야 돼요? 네이버? 구글 들어가면 이거는 막 한이 없어요. 그 정보가 한이 없어요. 그리고 구글 들어가면 상당히 전문적인 논문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갈 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깜짝깜짝 놀래. 이야, 이게 이런, 오, 이렇게 발전했나?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 구글 들어와서 다 서칭 켜고요. 이야, 이런 게 있네? 이런 거를 뭐예요? 우리 참가자들한테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예, 네,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왜 한 사람만 박수 칠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이 생기는,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인데, 이 진선미는 뭐 속에 있다? 사랑. 그래서 영감이란, 뭐가 있어야 나타난다. 사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유명한 예술가라도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영감도 올라 안 들어와. 아시겠죠?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 내가 행복해야 돼. 그때 와, 그 경치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이것이 사랑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이야! 여자들은 백화점 가서 세일할 때 하나 건졌다 그러잖아요. 저는 백화점 가서 건지는 거는 별로야. 백화점 갈 시간도 없지만은, 예. 저는 구글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요리를 해서 해석해서 말씀들을 주면 여러분의 뭐가 반짝반짝해요.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아,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제가 몇 번씩이나 보여드리지만,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이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 암세포를 죽여준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은 이제 그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얘기지만은 요거를 문학적으로 살짝 변화시키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나를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내가 암에 걸려 있다면 암도 어떻게 해준다? 낫게 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내 유전자를 조절하는 영적 에너지는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직도 느끼진 못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 일평생 동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무엇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랑 속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냥 머쓱한 모양이죠? 저는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 생기가 넘쳐, 안 넘쳐? 안 넘쳐요. 그걸 알면, 이거를 자꾸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생기의 뭐예요?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만 봐도 결국은 우리가 뭐 속에서 살고 있구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기가. 응? 갓난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지만 그 아기는 뭐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기는 끝이야. 자, 그래서 참 이 재미있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쥐가 있어요. 쥐가 이게 어미 쥐인데 이건 뭐예요?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도 보면 어떤 어미 쥐는 새끼를 낳아도 모성애가 별로 없어. 요 어미 쥐는 새끼를 어떻게 품고 열심히 핥아주고 하는데 이 엄마 쥐는 그런 게 부족해. 여러분, 닭들도 그래요. 닭들도. 예. 네. 어떤 닭은 뭐예요? 계란만 보면 막 품고 싶어.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도 아닌데 막 갖고 싶어요. 그렇죠? 모성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모성 본능이 강한 암탉도 있고요. 무관심한 암탉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무관심한 암탉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게? 부화장 출신이야. 부화장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있어 없어? 엄마 없이 컸어. 사랑. 엄마의 그 암탉의 날개 밑에서 탁탁하게. 엄마가 또 호호호호 또 얘기도 해주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외롭게 살아. 걔네들은 커도, 걔네를 봐도 별로 품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새끼들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 얘는 이 새끼들이 배가 고프면 점만 빨리고 그 다음에 팽겨쳐요. 핥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얘는 다 열심히 핥아주고 그래요. 자, 이 어미지 두 마리 다 똑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젖의 질은 꼭 같은 질이에요. 영양소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런데 얘들은 똑같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렇죠? 알파는 뭐예요? 사랑이야, 생기야. 영적 엄마가 사랑하는 그 사랑 에너지. 그걸 더 받고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새끼들의 유전자 상태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 이 무관심한 엄마의 새끼들은 면역력이 어떻게 돼 있게? 떨어져 있어. 그리고 병이 잘 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도 개를 좀 키우고 싶은데, 아, 여기서 그냥 방 안에 사니까. 근데, 강아지들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큰 집에 가서, 그걸 너무 빨리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한 2, 3일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크고 나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요 새끼들은, 훨씬 유전자들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 그러니까 병이 잘 들지. 생기가 부족해. 근데 여기 새끼들은 뭐예요? 아주 유전자들 활발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게? 어떤 생각을 해봤게요? 그게 진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보면 돼요? 엄마를 바꿔보면 돼요. 그래서 엄마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의 새끼들도, 여기의 새끼들도 이 무관심한 엄마가 여기 가서 가니까 요 새끼들의 유전자가 꺼져 버려요. 그리고 꺼졌던 유전자들이 이 여기 와서 모성애가 강한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다시 돌봐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이런 생기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하는 것이 뭐예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박수를 더 강하게 칠수록 유전자가 더 빨리 회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빨리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힘차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세요. 박수치기로. 예. 저를 위해서 쳐달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뭐를 위하여? 유전자를 위하여.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생기는 진짜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예요. 엄마예요. 이 쌍둥이인 것 같아. 쌍둥이인데 왜 이러고 있어요? 미숙아들입니다. 네.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않고 뭐예요?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 키워야 됩니까?
인큐베이터입니다. 왜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 네. 습도 조절도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은, 더 중요한 게 체온 조절입니다. 뭐냐면 미숙아들은 이 체온 조절 중추, 이 뇌,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외부 온도가 조금 추워져서 자기 체온이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들, 우리들은 이 체온 중추가 작동을 해가지고 체온을 나도 모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미숙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체온이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온도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히터가 또 있고, 그래서 온도를 올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새로운 치료법인데, 그 명칭이 뭐냐면,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 그래요. 캥거루 맘 케어, 그래요. 이게 희한하게 우연히 발견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잖아요. 이 콜롬비아는 뭐로 유명한 나라예요? 마약. 그렇죠? 마약으로 유명. 그래서 여기 이제 마약이 막,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성이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 미숙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는 돈이 없어. 예.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이 미숙아들이 보통보다 너무 증가하니까 나중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들, 돈 많은 집 애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에 하고 돈 없는 집 애들은 뭐예요? 예. 네.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4시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엄마가 와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품고 있는 거예요. 궁여지책이었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뭐가 놀라웠을까? 돈 있는 집 애들,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있는 애들보다 돈 없는 집 애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이 애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요새는 뭐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한다고. 자, 그러면, 자, 박사님, 아까 이런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체온 조절입니다. 그러면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아기의 체온이 떨어질 때, 어떻게 체온 조절이 되냐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관찰해 봤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딱 떨어지면요,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게? 엄마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체온을 올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에 안긴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조금 올라가. 그래서 아기가 데펴지면 또 엄마 체온은 또 정상으로 돌아가. 그 엄마는 몰라. 그러니까 이 엄마의 체온 조절은 어디서 되고 있어요? 엄마의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체온 조절 중추 작동시킬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보세요. 우리 못해요. 외부에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생기가 와서 적당히 조절을 해줘서 내 체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온이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벗었다. 춥다. 내가 체온 올려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 체온 조절 중추를 작동시켜가지고 내 체온을 올리고 있는 거를 나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뭐 해주는? 돌보아주는. 나를 뭐 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놀라운 생기 속, 즉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야 그렇구나 정말. 그러면 생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왕이면 박수 치면 더 하고. 네.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이번기는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긴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 지난기는 굉장했습니다. 후끈후끈.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런 긴, 지난기 같은 기는, 그런 응원단장이 한두 사람씩 꼭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와! 하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사람 따라서. 그래서 그게 더 신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난기는 좀 시끌시끌했죠. 후끈후끈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부족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엄마, maternal, 이건 엄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영어로 infant. 뭐, thermal. 어려운 말입니다. thermal은 체온이란 말입니다. 온도. thermal synchrony. synchrony는 뭐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 애기, 체온 동조 현상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가 살 수가 있어. 인큐베이터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기를 맨날 이루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긴 하죠. 엄마도 자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군가가 엄마의 체온 조절 센터를 조절해서 아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치유하고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 그런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알고 보면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많은 경우에 유전자를 도로 꺼버려. 그렇죠? 속상해, 짜증나, 뭐 이런 게 사랑이야.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니까 이기적이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할 거야. 그래요. 미워할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그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해보면 조건적이야. 진짜 사랑은 무선적이라 해야 되겠다? 무조건적이라 해야 되겠다. 그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도 이렇게 해주거든? 그렇죠?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이거, 이 사랑, 이 생기를 안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위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사랑이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점점 더 이해해 갈수록 그 아름다움의 영감이 더 왕성해져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진실 중에 진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 때 진리가 번쩍번쩍, 영감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선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조건적 사랑은 그게 선한 거요? 아니요. 별로 선한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얌체. 그 우리들 다 얌체야. 그래서 그 얌체 차원을 좀 벗어나자. 그 얌체 차원을 벗어나면 우리가 무조건적 차원, 영적 차원, 생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가장 왕성하게 작동되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치유도 일어나서 여러분의 병 자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더 이상 옛날의 삶이 아닌 정말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그런 삶을 새롭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차원에 들어갈 때, 그 차원에 안 들어가면요, 우리가 70, 80 이렇게 되면, 그 산다는 게 다 결국은 뭐요?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래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삶, 그 차원을 넘어선 초월한 뭐예요? 새로운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 깨닫고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 New Start를 할 때 여러분의 그 꺼져가고 시들어 꺼져가는 유전자들, 유전자가 꺼져감으로 말미암아 시들어가는 세포들이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